먹을 수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을 내 나름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커피는 맛있는데 시럽은 절대 안 쳐. 피자를 먹는데 껍데기나 뭐 이런 다 먹고 딱 누워 잘 때 네. 그 행복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한번 중독돼 이거는 네. 거의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혹시 야식을 줄이거나 네. 그럼 아까 그 이제 꾸준한 식단 관리 비법으로 SNS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저는 네. 일단은 제 SNS에도 네. 제 식단이랑 어떤 제 몸에 변화되는 사진 네. 이런 것도 올리고 네. 운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런 거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정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쵸? 그리고 또 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소통을 하게 되면서 네. 저도 그분 피드 가서 정보 많이 얻고 또 친해지면은 네. 네. 뭐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노하우도 공유해주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럼 이걸 매번 내가 먹을 때마다 찍어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한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도 지금은 좀 간헐적으로 하긴 하지만 근데 열심히 할 때는 네. 뭐 한 삼시세끼 다 올리고 했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사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여러 한 세 가지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을 내 나름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저도 같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런 저의 SNS 친구한테 네. 공유받은 정보인데 네. 그분은 헬스 트레이너시거든요. 네. 근데 헬스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항상 식단을 먹는데요. 거기는 본인이 식단만 먹는 곳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조금 뭐 치킨을 먹던지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생활은 꾸준히 유지하면은 뭐 계속 이제 식단을 먹다가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음식 먹나고 절대 살이 찌지 않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분은 일상 생활이 이제 그렇게 깨끗하고 클린한 음식을 먹는 거고 간혹 이제 다른 걸 먹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있을 때는 내가 꼭 깨끗한 음식을 먹고 다른 곳에서는 좀 여유 있게 먹는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계세요. 두 번째는 본인만의 음식 섭취 절대 규칙을 설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나는 커피는 마시는데 시럽은 절대 안 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밀가루 음식은 절대 안 먹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피자를 먹는데 껍데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절대로 내가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기록해 놓으시면 네.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유지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은 만큼 운동을 하는 거죠. 유지의 어떤 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먹었으면은 그거를 네. 본인이 이제 빚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주말에 시간 내서 운동하고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음식 구분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이런 건 절대 안 먹는다고. 네. 실제로 뭐 해보셨던 거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회사에 있는 간식은 절대 안 먹었죠. 회사에 저희가 또 제가 또 막내라서 네네. 간식 담당이에요. 사실 네네네. 그 탕비실에 이제 간식이 떨어지면 네. 주변에 마트 가서 이제 달달한 네. 것들 사오고 하는데 제가 네. 안 먹었죠. 아 근데 회사에서 공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먹었어요? 근데 네. 이제 또 네. 그게 이제 절대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규칙을 또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네. 네. 안 먹었죠. 다른 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면. 네. 그 이제 다이어트로 이제 대부분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네. 멋진 몸. 그쵸.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뭔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결과물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다이어트를 해서 저는 좀 많이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멋있는 몸을 얻어서 외적인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플러스 다이어트라는 걸 내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하루 또 참았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공에 조그만한 성취감이 쌓이면 네. 내가 다른 걸 할 때도 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존감이 상승을 하고 두 번째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 성장일기 채널에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SNS에 올리고 글로 썼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저한테 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해 제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브랜딩이 또 됐던 것 같고요. 다이어트만 해서는 몰랐던 거죠. 네, 다이어트로 그쵸. 하면서 네. 기록을 하고 알리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또 다른 거는 뜻밖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네. 다이어트 이것도 그냥 다이어트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했을 때 네.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에 관한 컬럼을 좀 작성을 해주세요. 우리 이 사이트에서 네네네.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음식 같은 거를 좀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포스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쵸. 네. 네. 그런 이건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 선이었는데 네. 본인이 좀 더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쵸. 많은 이득을 얻으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걸 다셨으니까 네. 음식 협찬은 네.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팔로우라든지 그러니까 네. 들어오기 시작했다. 혹시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이게 네. 또 팔로워 수보다는 네. 콘텐츠에 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음식을 네. 또 음식만 식단만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00명 정도면 1,000명 충분히 닭가슴살 정도는 나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이어트 식품이라 가지고 또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 난 네. 돈이 없어서 다이어트 못해 네.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각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 네. 네, 생각을 좀 전환하실 수 있도록 네, 네. 제가 또 책에도 적어놨는데 네, 절대로 네.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네, 네. 제가 오늘 제가 최근에 네. 순댓국을 먹었는데 네. 순댓국이 7,500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구내식당도 6,500원이에요. 네. 근데 다이어트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네. 적어도 4,000원 정도에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2019년에만 해도 네. 3,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물가가 네,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네. 콜라 500ml 한 잔 사는데도 1,500원 2,000원 줘야 네. 되잖아요. 그쵸. 조금 올랐긴 해도 네. 저렴하다. 닭가슴살 같은 건 예를 들면은 지금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네. 1,500원? 네. 그리고 햇반 정도, 햇반도 한 1,500원? 네. 야채 좀 추가하고 이런다 해도 네. 4,000원? 정도의 도시락을 구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절약이 되는 거네요, 사실은. 아, 충분히 절약.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다이어트 하면 덜 먹는 건데 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쵸.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다이어트 안 하면 맛집 찾아다니고 맞아. 외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게 더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보면 네.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몸도 만들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가장 그 야식했던 적 있으세요? 야식 최근에 네. 먹은 적 있죠. 언제 드셨어요? 저번 주말에 먹었죠. 어떤 일 때문에 드셨죠? 아 저는 네.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네. 네. 족발 먹었었죠. 아 진짜요? 네. 야식이 진짜 네. 그 저는 그 일상의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뭐 친구를 만나면 가족들과 네. 먹든 간에 네. 그 밤에 먹고 네. 뭐 술도 한잔 하면서 네. 다 먹고 딱 누워 잘 때 그 네. 행복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한번 중독되면은 네. 거의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혹시 야식을 줄이거나 네. 좀 끊을 수 있는 네. 그 노하우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사실 네. 야식을 끊는 게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아, 그쵸. 공감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저는 일단 어플을 지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어플이 너무 잘돼 있어서 네. 이게 또 어플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아, 당연하죠. 어플을 켜게 되면 신상 네. 음식점들이 또 나와 있고 네. 또 한 명 혼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배달 어플 지우라는 말씀이시죠? 네. 첫 번째, 배달 네. 어플을 네. 지우는 게 다이어트 기간에는 네. 네. 네, 다이어트 기간에 그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그쵸 야식은 또 한 11시쯤 생각나잖아요. 그쵸, 10시, 그쵸, 11시 그쵸.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그쵸.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좀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럼 세 번째는 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야식을 네. 그러면 야식 먹는 날을 그냥 네. 정하시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네. 뭐 15일 딱 이날은 내가 야식을 먹겠다 정해놔라 날짜를 보름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야식 한번 먹는다고 해서 절대 살이 찌지 않거든요. 또 운동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얻게 네. 된 하나 정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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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본인의 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네.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너무 재밌다. 아... 그러니까 밤에 안 먹게 되더라. 아... 밤에 먹으면 내 아침에 사진이 네. 예쁘게 안 나오니까. 그쵸. 네,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가 아침에 사진 찍는 걸 루틴화 해버리니까 밤에 야식을 줄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ed.